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가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다들 막 뒤죽박죽돼서 헷갈려하는데, 일반 동사 한 다음에 비동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과거를 나타나겠지. 그럼 얘들아, 이 과거라는 게 무슨 말일까? 과거라는 말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나간 일. 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We watch. 우리는 영화를 어제 봤다라고 하는 어제의 시점이 나와있죠. 어제라는 걸 적어놨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제 영화를 봤었다 라고 하니까 가 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라고 적혀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니까 어제, 지난주, 뭐 지난달, 또뭐 지난해, 뭐 작년 이런 말 전부 다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예문 들어갈게요. I v i s i t 나는 방문했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every week라고 면 매주야. 반복되는 일이지. 그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 현재형을 쓰자고 했어. 나는 방문을 했어.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yesterday, 어제야. 그럼 어제면 뭐가 돼?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면 돼. 그럼 여기까지 봤었을 땐 어떨 때 과거형을 쓰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야. 주로 yesterday, last night, week, month, year ago라고 쓰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밤, 어제겠지,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지난 밤, 지난 주, 지난 달, 지난 해가 되는 거고 ago라는 거는 뭐뭐 전에란 뜻이야. 이해돼? 뭐뭐 뭐,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10분 전에 이런 뜻이거든 요거 보고 갈게 I called 나는 불렀어 너를 지난밤 하는 과거가 되잖아 과거형 썼죠 옆에 예문 요거도 필기하셔야 돼요 They played 그는요 football football을 어제 했다니까 어제라는 과거가 있죠 그 school 그 수업은요 시작했어요 10minute ago 10 전에니까 과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들어가 볼게요. 아, 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과거라고 하는 건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작년, 즉 과거를 의미하는 걸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두 가지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가 볼게요. 자, 일반동사 과거형의 형태입니다.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 뒤에 이 d 를 쓰는 겁니다. We worked in the park. 우리는 공원에서 걸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녀는 공원에서 걸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야? 걸었다 라고 하는 게 과거일 거 아니야? 그럼 둘다 과거이 되겠지? 여기선 동사원형 뒤에 D나 이 d 를 붙이는 걸 완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이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대부분의 동사에는 이디만 붙이면 돼요. Watched, Talked, Walked, Started 이렇게 쓰면 돼요. 보다, 말하다, 걷다, 시작하다. Watched, Talked, Walked, Started. 자음 플러스 2로 끝나는 동사는 디만 붙이면 돼요. Lived, Moved, Liked, Loved 이렇게 드를 붙이면 되겠죠. 살다. 움직이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lived, moved, liked, loved. 살다, 움직이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뜻다 적으셔야 돼요. 자, 음 플러스 Y로 고치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어딨냐면, 음, 여기 있죠. I가 나오게 되면, Y가 나오게 되면, I로 고치고, ES 붙여서 cry, cry, study, study 썼잖아요. 거랑 동일하게. 여기서도요, y를 i로 꽂히고 e를 붙입니다. cried, studied, tried. 더 중요합니다. 오해어 놓으셔야 돼요. cried, 울다, studied, 공부하다, tried. 노력하다. 이건 노력이란 단어야. 노력하다란 뜻이죠. <laughs> 단 모음 단자음입니다. 뭐, 이거는 이단 모음 단자음을 그 자리에서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외우면 편합니다. stop, stop it. plan, planned it. drop, drop it. chat, chatted. stop it. 멈추다, planned it. 계획하다, drop it. 떨어뜨리다, chatted. 채팅, 대화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형태를 쓰려면 반드시 문장 속에 과거, 형을 쓰는 힌트가 있어야 돼.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적어 볼게. yesterday. 한번더 적어요. 적으라고 제가 한번더 하는 겁니다. last night, week. 적혀 있어야 된다. month, year. 그리고 뭐뭐 ago가 되겠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예문 들어가 볼게요. s a 은요 Lived in London 2 years ago 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네요. Lived. 잘 썼죠? 그들은요. Studied. Library.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힌트 없잖아요. 선생님.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했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른쪽 가볼게요. 그녀의 가족은 캐나다로 move. 이사를 갔다. 움직였다. 이사를 갔다. 언제 지난 겨울이라고 하는 과거가 있네. 과거는 잘 썼네요. 그 다음 거. 우리는 planned. 계획을 했어요. J의 birthday party를 계획했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거 가볼게요. 밑에 거는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는 별표를요. 다섯 개를 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얘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솔직히 다외우셔야 돼요. 학원에 있었으면 쪽지 시험을 100% 쳤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서도 쪽지 카톡으로 카톡이란다. 줌수업에서도 쪽지 시험을 칠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Put, put, cut, cut, hit, hit, read, read.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 read, read, a 데 read, read 라고 발음을 해 얘는 알겠지? 미안해. Put, put, cut, cut, hit, hit, read, read, read. 라고 발음을 합니다. Put 두 다. cut 자르다 hit 치다 read 읽다 현재형과 과거형이 다른 동사 <laughs>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did do did eat ate hear heard make made drink drunk. 아, drank a d r i n k 자, d o did 하다겠죠? eat ate 먹다, hear, heard, 듣다, make, made, 만들다, drink, drank, 마시다. have, had, lose, lost, tell, told, take, took, meet, met. 가지다, 읽다, 말하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있다, 만나다. come, came, slip, s l e p swim, s w a m uh, swim, swam, give, Gave, find, found. 오다, 자다, 수영하다, 주다, 발견하다. Go, went, see, saw, run, ran, buy, bought, teach, taught. 가다, 보다, 달리다, 사다, 가르치다. 다 표시하시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To read bestseller. 자. to read란다 미안해 테드는요 읽었습니다 뭘? 베스트셀러를 지난주라고 하니까 과거형이니까 테드 레드 베스트셀러 라스트 위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지난주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보는데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읽었다 I slept 동사표시 나는요 for 8 hour 여기서 for하면 뭐뭐 동안이야 8시간 동안 어제 잠을 잤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last week, last, yesterday 전부 다 뭐야? 과거를 나타내겠지? 과거형 잘 썼네요. 나는 어제 8시간 동안 잠을 잤다. He put his jacket on the chair. 그는 의자에 그의 재킷을 뒀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 두다, 뒀다. 이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뒤에 yesterday 이런 거 언급 없으면 뭐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We saw, 우리는요, at the zoo.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 전부 다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는 부 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고요. 잘 체크하셔서 오른쪽 문제 풀어볼게요. Ask, ask it, it. did, do, did, have, had, run, ran, tried, tried, buy, bought, chat, chatted, make, made, like, liked, play, played, study, studied. 요거잘 체크를 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밑에 거 바로 들어갈게요. I go to bed late every night. 자, 매일 밤마다 늦게 밤에 잠을 들었어. 라고 하면 여기 늦게 라고 매일 밤마다 라고 나왔지만 나는 매일 밤마다 늦게 라고 하니까 지난 밤이 아니라 every night이 아니라 last night으로 바뀌었잖아. 이거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went로 바꿨어야겠죠. 알겠죠? 여기는 every고 여기는 last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they live in Jeju now. 지금 제주에 살고 있고 뒤에는 뭐야? last year이 되겠죠. 그럼 지난 해가 되니까 lived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we drink tea every morn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일이라고 적어놨죠. 매일 마신다. 근데 이 오늘 아침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녁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drunk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해반은요 매일매일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지난 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listened 라고 하면 되겠죠. He comes to my house on Monday. 월요일에 내 집으로 왔다. 온다. 라고 하니까 어제라는 거니까 과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came이 왔습니다. She cuts her finger on paper often. 종종 페이퍼를 한다. 쌤 근데 시가 나왔는데 컷을 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재형일 때. 과거형일 때는 s나 es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을 종이에 베었다. 언제? 어제니까 컷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 컷은 과거형과 현재형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한 다음에 밑에 해석까지 적으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림을 보고 한번 보래요. I, after movie. 영화를 본 다음에니까, 영화를 본 다음에, 과거형을 무조건 쓰래, 얘들아. 이 과거형을 무조건 쓰라고 하면, 과거형이 없을 경우에, 과거로 말하는 뭐, yes, i r 이런 게 없어도 과거형을 쓰라는 얘기야. 알겠지? 없는데 왜 써요? 라고 묻지 마시고. 영화를 본 이후에 나는 울었다. 이 사람은 그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땅에 떨어뜨렸다. drop it. 하면 되겠죠. pp 두번 적어야 되고요. 우리의 선생님은 거리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met을 나오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옷장에 그의 옷을 두었다라고 하니까 어디 있어요? put, put, put이었죠.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보고요. 얘 또한 해석을 적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거형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부정문과 의무문을 배워볼 거예요. 어려운 것도 배웠으니까 다음에 배울 비동산 쉬울 겁니다. 자, I didn't. 나는 내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내가 가장 많이 묻는 말이지. 너 숙제 어제 했니? 너 숙제 냈어? 아니요, 나 아직 못했어요. 라는 대답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얘는 너무나도 쉬운 게 뭐냐면, 주어의 인칭에 관계없이 그냥 쓴단 말이야. 자, 앞에 봐봐. 우리 여기서는 주어에 따라서 두 쓸래, 더즈 쓸래를 계속 물어봤잖아? 너무 쉬운 건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디든트 쓰면 돼.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너무 쉽게 그냥 디든트만 쓰면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요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든트 동사 원형, did not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주어의 인칭과 관계 없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디든트 did not. I did not have lunch.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He did not. take the train last night. 지난 밤에 열차를 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둘다 did not did not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가볼게요. Mike did not buy the book. Mike는 책을 사지 않았다. d a e y did not didn't know. 틀렸을 수, 수 있겠죠. 그를 알지 못한다. 요것도 옆에 적어줘야 돼요. 또것도다적어야 되고요. 거. 일상 대화에서는 주로 줄임말을 쓴다. We didn't enjoy the movie. 우리는 영화를 즐기지 않는다. Nancy didn't order salad. Nancy는 샐러드를 주문하지 않았다. They didn't watch the soccer game. 그들은 자, 오른쪽 페이지, 문자 한번 풀어볼게요. <laughs> Last week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겠죠? 지난주는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didn't, 원형이 맞고요. did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앞에 과거 나왔으면, 여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쌤 뒤에 his arm, 그의 팔을, 텀이, 부러뜨렸었니? 라고 묻는 거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did, 주어, 동사, 원형. 주어, did,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이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id you fight? did가 나왔고요 fight, 동사, 원형 잘 적었죠 Yesterday, 과거, 어제라는 뜻이니까 과거형을 썼죠 did 써야 됩니다 Julie는요, didn't know, 동사, 원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o를 쓰고 new라는 거는 과거형이겠죠 Julie는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 Did the train, 이 기차가 정류장을 떠났니? 라고 묻는 거, 과거를 묻는 말이고, 동사 원형을 썼죠. 아주 잘 썼습니다. 자, leaves, s 쓰면 안 되겠죠. 다음, I don't이냐, d i d n t 냐인데 now라고 했잖아, 얘들아. 지금 과거형 배웠던 거 무조건 다 과거하면 안 돼. 얘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on't를 하면 되고요. for는요, doesn't, didn't, last night이니까 과거를 나타내겠죠. Didn't 쓰면 되겠습니다. 폴은 그의 머리를 지난 밤에 감지 않았다. 요것 또한 옆에 해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밑에 내려가 볼게요. I didn't sleep. 나는 잠을 자지 않아서 잘 잠을 못 잤어. 지난 밤. 과거가 있죠. 자 부정문으로 쓰고 줄였으래꼭 기억하세요. We didn't eat pizza yesterday입니다. 이슬 써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과거니까. 과거겠죠. Yesterday도 Susan didn't talk much this morning. 이번 아침에 아침에란 뜻은 오늘 아침이니까 지금은 낮일 거 아니야. 즉 과거를 의미하겠죠. 이번 아침에 수자는 많이 말을 하지 않았다. didn't 잘 썼고요. last sunday last라고 돼 있으니까 과거를 의미하겠죠. 이번 아침에 또 과거네요. 두개한번에가 갈게요. 그들은요. 테니스를 지난 일요일에 하지 않았다. didn't 쓰면 되고요. he didn't take a shower 그는 샤워를 하지 않았어. 이번 아침에 쓰면 되고요. ben didn't come ben은요. 뭐 하지 않았어? 오지 않았어. 어제 라는 말이니까 과거겠죠. 학교에 오지 않았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didn't read. 동사 표시하고요. 이번 아침이라고 하니까 과거가 되겠죠. 끝까지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고요. 이번 아침에 뉴스페이퍼 신문을 읽지 않았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 해석 적으셔야 됩니다. 밑에 가볼게요. did amy go 해야겠죠. yesterday 어제라는 과거입니다. amy는요. 이 과거에 워터파크를 갔었니? 응. 그녀는 갔어. did you paint the wall. 지난주라고 하는 과거겠죠. 지난주에 벽을 색칠했었니? 아니, 안 했어. did you ride. 너는 이 아침에 바이크를 탔었니? 라고 물었죠. 이번 아침 과거가 되겠죠. 자, did mark. 마크가 라 o u d music 지난 밤 과거겠죠. 지난 밤에 큰 음악을 큰 소리의 음악을 들었니? 아니 안 들었어. Did the children 아이들은 필드에서 뛰어 놀았니? 응. 그들은 그랬어.쌤 여기는 어떻게 디 Did 를쓴지 어떻게 알았나요? 대답이 Did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현재형으로 질문을 하면 어머. 미안하다. 질문을 하면 현재형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면 과거형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얘 또한 해석을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